하지만 춥지 않은 바람이 나보다 한 살 위인 그는 자신을 어부라고 했지. 보고 안아주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시화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2020 청년과 함께하는 인권문화행사 같은 사람의 이야기와 노래를 맡았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여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한 이야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상 저변에 많은 것들이 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주위만 둘러봐도 밥벌이의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된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 손님 모시고 저의 노래 그리고 모신 분들의 이야기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인사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유니온에서 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 석재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고요.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넷은 사실 처음 만난 사이여서 이렇게 또 게다가 카메라를 앞에 놓고 있어서 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 어색하죠. 그렇죠. 많이 어색하죠. 제가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런 어색한 마음, 긴장된 마음을 푸는 것 삼아 제가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노래 제목은 낯선 이에게인데요. 이 노래는 처음 만난 사이, 낯선 사이에서도 서로 소중한 것을 나누고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곡이에요. 그 노래 한번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안녕 당신은 내가 처음 만난 사람
널 안고 반가워요. 안녕 여기서 다른 사람을 만날 줄이야. 정말로 반가워요. 숨차게 달려왔어요. 숨고를 틈도 기다리기 힘든 가슴 벅찬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없어요. 이제 나는 곧 떠나야 해요. 나의 빛을 나눠 줄게요. 받아주세요. 조금만 더 머물러줘요. 같이 달을 산책해요. 지평선도 보여요. 나무 위에서 저 멀리 보면 나 당신께 꽃을 줄게요. 바람이 불면 어깨에 담요로 충분해요. 시간이 흘러 꽃이 떨어져도 우리는 여기에. 안녕 당신은 내가 처음 만난 사람. 놀랍고 반가워요. 안녕 여기서 다른 사람 을 만날 줄이야. 정말로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같이 만난 세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그런 생각도 막 들어가지고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세 분의 또 지금 마음은 어떠신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느 분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노래를 듣고 난 후에 뭐 마음을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서정적이고 잔잔하면서도 약간 구애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빛을 줄 테니까 있어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 되게 슬프지만 그 사람이 원해서 그러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고 있는 걸까?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와 같이 노래를 딱 들으니까 너무 느낌이 좋고 지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노래를 들으니까 조금 긴장이 풀리고 되게 좋은 노래였어요. 아, 긴장이 조금 풀어지셨군요. 조금 풀렸어요? 네, 조금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연님은 이런 소리를 내셨는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아 정말 젊으니까 다르구나. 제가 노래
들으면서 가사 하나에 팍 꽂혔어요. 근데 지금 그 가사가 기억이 안 나. 네, 근데 실은 아까 노래 가사 중에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정말 지금도 그게 이렇게 계속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이게 저 자신도 지금은 근데 그 노래가 되게 막 와닿아서 팍 꽂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실은 노래 부르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그 노래 가사가 숨차게 달려왔어요인데 진짜 오늘 세 분이 그동안 그렇게 지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다면 어떤 일들이 기억나세요? 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건 한 8년 됐거든요. 근데 그 8년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을 만든 지 이제 2년 좀 지나오면서 실은 노동조합을 하면서 정말 많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실은 쫓겨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아직도 거리에서 천막에서 우리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걸로 아직도 투쟁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사실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나이가 평균 연령이 60 정도 되거든요. 산전수전 공전은 다 겪었지만 이 나이가 돼서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그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게 탁 스쳐서 지나갔어요. 네. 실은. 그랬었네요. 그 숨가쁘게 달려온 그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현님도 또 그렇게 사셨다는 이야기로 저는 느껴지네요. 어머, 울리실라 그래?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옆으로 네, 그럴게요. 그 지금 요양보호사 상황 현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알고 계셨어요, 두 분은? 아,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뭐 그 요양보호사의 일 자체가 어떤 정규직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돌보시는 분들이 그냥 연락을 끊으면 그걸로 그냥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라고 그 지현님이 제 노래 중에 신청하신 노래가 있으셨는데 제목이 나를 찾으려 했던 건이에요. 그 노래를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실은 제목부터가 꽂힌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화님 노래 여러 개를 들어봤는데 그게 계속 맴도는 노래가 그 노래였어요. 가사 한 말이 되게 많이 와닿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실은 그 노래를 좀 듣고 싶어서 네. 여기서, 너무 목소리도 네. 매력적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셔서 네. 느낌이 되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좋네요. 오늘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자리는요 노래 그리고 대화가 함께 있는 자리네요. 그리고 저는 써있는 것처럼 노래 속의 대화라고 이름을 붙인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요. 노래와 노래 사이에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말로 하지 않아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연을 꿈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노래에 대한 마음도 여쭙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지현님이 신청하신 나를 찾으려 했던 건 부르고 나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으려 했던 건 헤매는 기분이 들기에 중요한 것이 뭔지 몰라 모두 가지려고 해 나를 찾으려 했던 건 너와 더 가까워지길 원해서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
한 책을 읽고 나면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나? 꿈이라는 거울을 보면 진짜 나를 만난다던데 귀한 것들을 배웠지 다만 내 것이 되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방을 잃어버린 꿈처럼 훌륭한 책을 읽고 나면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나 꿈이라는 거울을 보면 진짜 나를 만난다던데 모두 다 알 것 같은 날 지나고 다시 혼란 속으로 답을 구하러 떠난 길에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귀한 것들을 배웠지 다만 내 것이 되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방을 잃어버린 꿈처럼 지연님이 이 노래를 듣고 싶으셨던 이유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꽂혔던 가사하고 또 다르게 처음 앞부분이 또 지금은 와닿고 멀리 가지도 못했다라는 이 말이 오늘은 왠지 또 그게 또 더 많이 또 와닿고요. 실은 이제 저희도 뭔가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잘 바뀌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실은 이 노래가 좀 그런 저희 처지, 저의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실은 이 노래가 좀 되게 좋았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는 좀 막막한 기분도 많이 느끼실? 그렇죠. 보건복지부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고용노동부 쪽도 두드려 봐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 제도나 현실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대요. 장기요양 제도가 생긴 지 12년인데 12년 동안 한 번도 뭔가 바꿔본 적이 없는 거고 요양보호사들 특히 지금 41만 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41만 명의 우리 이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가 밖으로 나와본 적이 별로 거의 없었고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더 답을 찾는데 더 많이,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지금의 요양보호사들의 현실과 그 노동자 조합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노래 속의 이야기가 비슷한 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신청해 주셨군요. 그러나 일반 시민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 요양 이 장기 요양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해 주셨어요. 4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고 있고 돌봄 서비스를 도움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77만 명이 넘어요. 80만 명 가까이 어르신들이 사실 이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민의 100만 명 이상이 실은 장기요양 제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실은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작지 않은 숫자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서비스 주고받는 거 이외에 별로 관심들을 많이 못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이걸 계기로 실은 이게 다 나의 문제고 나의 가족의 문제고 당장 저희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은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바꾸는데 좀이라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제가 미리 전달받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전지현님이 그 요양보호사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가까이서 만나시면서 접한 어떤 사연? 알게 된 편지가 네네. 있으시다고 네네. 한대요. 네. 그것을 읽으실까요? 저희가 오늘 실은 이제 이런 걸 준비하면서 저희 요양보호사,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사연을 좀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제가 읽어볼까요? 네.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문 전체는 아니고 요약된 내용이라고? 찍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분도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 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이명순입니다. 지난 4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오전과 오후 두 군데 일하던 중에 오후 집에 보호자분이 코로나가 염려가 되니 우리 집만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건 어렵겠다고 했는데 제가 센터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 결국 그렇게 말한 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노조가 힘을 써주어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 급여가 감소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준다길래 고용부에 찾아가 문의를 해보니 세상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돼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상실신고가 되어 나라에서 주겠다는 코로나 지원금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고되지만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저에게 이 일은 알바가 아닙니다. 생계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좀 더 인권적인 대우를 받고 지금보다 처우가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그냥 비단 요양보호사일 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는 알바가 아닙니다. 생계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저한테는 참 크게 와닿는데요. 이유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알바 아니고 생계로 밥벌이로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혹시 지아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지 뭐 어떤 상황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에 나갔다가 결국에는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현재 알바를 하면서 네,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러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느끼는 또 어려움도 있으세요?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그렇게 여쭤봐야겠다. 네. 그냥 어딜 가나 불편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길을 가다가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꽉 막힌 지하철 안에서 모두 답답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냥 요즘 다 뭔가 힘든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나만 힘들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저 지아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제가 편지 내용 중에 알바가 아닙니다. 생계입니다. 라는 게 크게 와닿았다고 했는데 지금 지아님이 알바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혹시 그 말이 뭐 마음을 상하겠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생계와 알바를 구분 짓는 게?
아, 알바도 생계죠.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알바도 생계죠. 네. 혹시나 보시고 계신 분 중에 그 말에 또 뭔가 흔들리셨을 분들도 계실까 봐 갑자기 염려가 되어서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60이 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알바가 아니라 생계라고 얘기하는 건 또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생활이고 생활을 책임지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실은 가장이기도 한 우리 요양보호사가 저희도 국가 자격증을 가진 엄연한 직업이고 자격증 공부해서 실은 합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일자리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요. 근데 내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내 일자리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나는 건강보험공단에 해직 상태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바보다도 실은 알바를 폄하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알바들도 그만둬라는 이야기는 한 달 전에 원래는 해줘야 되는 게 기본 근로기준법인데 저희는 내일부터 오지 마 아니면 오늘 출근길에 해고를 당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4대 보험이 해지돼 버리니까 실제로 완전히 이렇게 좀 이 뭐라 해야 되나 알바보다도 못한 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 저희 이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보다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시거나 정말 몸에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계시거나 이런 가장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요양보호사들에게도. 근데 이런 분들에게 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실은 정말 생계가 막막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처라기보다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민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것인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년유니온에서는 이제 한 4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새는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들 관련해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 기간을 맞춰서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더 낮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 달에 이제 일을 해도 한 60만 원 정도인데 이제 근로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면 이제 주휴수당이나 이런 걸 안 주기 위해서 그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청년들 아르바이트하는 현장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를 좀 더 손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완전히 법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노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아님께 질문 드렸을 때 좀 답답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나 하나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럴 만큼 주변에 그런 게 많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전재현 선생님도 김영민 선생님도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지금을 살고 있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지아님도 저희가 노래를 신청해 주셨잖아요. 그 노래를 신청하게 된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역시 노래를 부르고 여쭙는 게 좋을까요?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르고? 부르고 할까요? 네, 얘기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젠가 나와 조용히 약속하길 어른이라면 혼자서 감당할 것 고민의 시간은 끝낸 후에 밝힐 것 어지러운 생각은 드러내지 말 것 그러나 가려야 한다면 거짓은 아닐까 너무 어려워 마음속 일어나는 바
잠잠해지자 고 모두 흔들어 오해로 가득한 나날이여 오늘의 나를 거짓이라면 어느 곳에 온전한 내가 있을까 거짓은 아닐까 너무 어려워 마음속 일어나는 바람 잠잠해지지 않고 모두 흔들어 오해로 가득한 나날이여 오늘의 나를 거짓이라면 어느 곳에 온전한 내가 있을까 오해로 가득한 나날이여 변하지 않는 답이 있다고 먼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모르겠어요 노래 들으면서 좀 뭔가 생각하셨어요? 너무 와닿았어요. 그 일단 제목부터가 여전히 모르겠어요가 엄청 끌려서 이제 가사를 보면서 들어보게 됐었는데 그 오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건가 이런 불확실한 내 현실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공감이 많이 가고 와닿는 노래 중에 하나였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역시 너무 잘 부르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오해라고 한다면 내가 네. 하려는 일에 관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제 연합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겪은 뭐 불합리적인 사연이나 아니면 뭐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요구사항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같은 게 꽤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닌데 되게 그냥 욕을 하시는 아, 너네만 막 힘드냐? 우리도 힘들다. 너네가 쉽게 뭐 돈 벌려고 하냐? 너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시다 보니까 조금 내가 오해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아까 그 지금 몸 담고 계신 곳이 특성화고등학생 네. 권리연합회. 특성화고등학생 네. 권리연합회. 그것에 관한 기자회견이나 뭔가 활동을 할 때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 당한 경험이 네. 있으신 건 거죠? 네네. 네. 그중에 제일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파견직이나 계약직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많이 분산이 돼서 취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도
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고 네,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을 나누는지부터가 좀 의문이 들었고 비정규직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제 사람들 시선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나는 정당히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왜 비정규직이라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비정규직 분들도 적절한 대우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만 평균 상향, 평균이 상향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시고 안타깝게 계속 그렇게 억울하다고만 얘기를 해주시니까 보면 좀 많이 답답하죠? 그러게요. 네. 오늘 우리 모인 자리 이름이 같은 사람인데 네. 네, 같은 사람으로 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런 부분이 많은가 봐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라는 의문도 또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네. 어떤 부분일까요? 그거는 역시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나이가 어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밥벌이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돈 벌려고 했던 목적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가정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도 딱히 없다 보니까 돈을 벌자는 목표도 뭔가 거짓 목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일도 안 맞는데 또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돈을 버는 것도 나름대로 내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은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아까 공부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온라인으로 창업을 해보자 회사에 가기 싫다 라는 생각과 함께 아, 온라인 창업을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내 길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와중이신 거네요. 이미 네.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 길을 향해 노력하고 계신 거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아, 네. 네. 요즘 영미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시나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이따가 노래 네. 제가 신청한 거 할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 네. 2020년이 이제 벌써 이제 7월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마 7월 되면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연초에 원래 좀 계획하고 목표하고 이런 것들을 아 올해는 어떤 걸 잘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다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홀라당 이렇게 2020년 절반이 가버린 시점이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조급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이런 답답함을 또 원동력으로 삼아서 아 그래서 같이 바꿔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좀 반복되는 건가 결국엔 그냥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 이런 무력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과 또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좀 싸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우리 넷이 모두 느끼는 걸 텐데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무력감을 느낄 때는 또 뭐라도 말을 해주게 되잖아요.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해주실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 얘기가 남의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제가 저도 이제 21살짜리 아들이 있고 18살짜리 아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 21살짜리 아들은 대학을 다니고는 있지만 틈틈이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정말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예, 시간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쓰고 전날 온라인으로 모집받아서 당일 일하고 매일매일 입사원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노동의 현장이 그렇게 바뀐 줄 몰랐어요. 아이가 크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저희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는데 그 현실을 접하면서 저는 정말 되게 이게 뭐지? 이런 거였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요양보호사들과 같이 이제 노동 문제로 공부 막 그 근로기준법 공부하고 할 때 이게 실은 작년이었는데 그 특성화고 졸업했던 이렇게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아이들한테 너 대학 안 가도 돼. 대학 안 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저희 아이도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가도 돼.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했는데 특성화고 졸업한 친구들이 되게 고생하는 이야기. 아, 정말 이렇게 되게 화가 났었어요. 자기 본인들의 자식들인데 정말 되게 이렇게 현장에서 무시를 하는 이야기들, 함부로 부려먹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정말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언제 저렇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꼭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건 아닌데 왜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그걸로 갈라보고 차별하고 이렇게 대할까, 이런 게 되게 많이 마음이 아프고, 특히 저는 이런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는 그런 이 정말 이게 부조리함, 이게 뭔가가 맞지 않는 이런 이게 부당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바꾸자. 우리 이 부모 세대들도 함께 할 테니 같이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뭉클합니다. 그럼 지연님은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무력감을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까요? 본인 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네, 자기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주위 환경 탓도 조금 하면서 본인의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놨으면 좋겠고, 고민을 너무 깊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위로를 많이 받고 상처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방법을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영민님도 또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오히려 더 에너지를 얻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그런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그런 코로나로 인한 어떤 단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생기는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연결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인권이든 노동권이든 우리의 삶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바꿔나갈 것인가를 더 많이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함께하고 있다, 이야기하자, 그게 뭐 서로 연결됨을 확인하는 그게 뭐 나아가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민님이 신청하신 서두르지 않을래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의 눈에 비친 당신을 생각해요. 다른 이의 어떤 말도 모두 소용 없어요. 내 앞에 당신만 보이네요. 다른 당신은 여기 없어요. 약속한 내일을 기다리는 일이 즐거울 뿐. 서투른 마음이 자꾸 앞으로 달려가지만 반드시 지키고 싶어.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않을래. 겨울과 봄, 여름이 지날 때까지 나 조금 더 기다릴래. 자꾸 앞으로 달려가.
지날 때까지 나 조금 더 기다리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않을래 겨울과 봄 여름이 지날 때까지 나 조금 더 기다릴래 천천히 다가갈래 거기서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노동의 현실에 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민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코로나 닥치고서는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이제 좀 주목받고 있고 더더욱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되는 게 이제 프리랜서로 노동하는 청년들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택근무라고 하면 사실은 막연히 매일 출퇴근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그래도 집에서 일하고 그러면은 이제 출퇴근길에 그 고단함을 안 겪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연히 어떻게 보면은 좋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느끼니까 또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일과 생활이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거. 이 생활하던 곳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이 끝나도 퇴근이 없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은 일감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이런 것들 요구를 계속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한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퇴근이나 이런 거 없이 해야 되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삶의 생활에 대한 관리들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까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무급휴직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프리랜서들도 그런 고용보험이나 이런 제도의 틀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사회에서 어떻게 이들의 노동과 삶을 같이 그런 지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빨리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석지아님은 어떤 현실을 겪으셨는지 얘기를 좀 부탁드려요. 저는 첫 번째 직장을 간두고 두 번째로 들어간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현저히 공고가 줄어든 상태인데다가 내가 여기서 직장이 끊기되면 급여도 당연히 끊길 테고 생활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고라고 듣고도 나는 계속 출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옆 부서 분들도 쟤는 왜 잘렸는데 계속 출근을 하냐 이런 소리도 직접 듣고 되게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막 몸도 막 떨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출근을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 해고 처리 해줄게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고 처리를 하게 되고 다행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활비 면에서는 다행히 해결이 됐고 왜냐면 또 제가 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속 출근을 억지로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이렇게 세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게 됐을 때 이 자리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을 할 거고 또 본인들이 해고라고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너 당장 자리 정리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가 아 이거는 해고인데 그럼 나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러 강하게 나가면서 회사를 출근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지아님도 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또 출근을 하시기도 하셨네요, 그동안. 근데 참 그래서 뭐 실업급여도 받게 되고 하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네. 너무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전지현님도 해주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실은 뭐 다들 재택근무한다 뭐 한다고 했지만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직접 돌봐야 되고 직접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근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실은 저희 이 요양보호사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됐어요.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방문 요양보호사는 한 어르신 집에 갔다가 오후에도 다른 어르신 집을 가기도 하고 어쨌거나 어르신 집을 찾아가서 직접 일을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르신들 댁에서 지금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자꾸 집에 들어오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아니면 어제 내일부터 오지 마. 실은 한 달 전 해고 예고 이런 게 없고요.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 전날 미리 연락을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고되신 분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해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사대보험이 종료가 돼버리는 해지를 시켜버리는 센터에서는 시켜버리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어떤 생계대책이나 뭐 실업급여라도 최소한의 보장조차도 되지 못하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코로나 사태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12년 장기요양 제도가 생겨난 지 12년이 됐는데 12년간 있어왔던 일인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 일시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상들이 이렇게 다수가 발생하게 돼서 많이 이렇게 또 좀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코로나를 핑계로 요양보호사 숫자를 많이 줄이기도 해요 지금. 그리고 당연히 어르신이 안 오니까 좀 쉬어 라는 얘기를 그냥 무급휴직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보장돼 있는 유급휴직이라든가 유급휴업수당 이런 거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이런 게 실은 저희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장기요양 이 현실에 되게 서글프고 실은 막연하고 막막한 이런 상황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더 많이 힘들어진 우리 요양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내고 계시는 청년 그리고 노동자들의 한마디를 모아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홈쇼핑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그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량이 폭증해서 좀 바쁘게 콜을 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도급자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 원청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재택을 보내는 등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때 막상 원청 직원들보다 훨씬 더 작은 공간에서 비말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저희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있다가 3월 이후 구로 콜센터 사건 이후에서야 겨우 뛰어앉기나 뭐 아크릴판 설치 재택근무 같은 걸 그 이후에 시행하는 걸 보면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해서도 원청과 도급수다가 이렇게까지 차별을 둬야만 하는 건가 싶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약간 코로나라는 뭐 이런 걸 좀 가지고 다닌다라는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옷만 벗고 다른 데 가면은 20살 청년인데 제가 일한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제 친구들도 몰랐는데 너무 안 좋은 그런 인상 쓴 눈으로 한번 안 봐주셔도 저희는 그냥 저렇게 지나가고요. 뭐 가끔씩 고맙다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되게 큰 힘이 돼가지고 오늘 나오신 분들이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말을 한번 골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지현님 먼저 해볼까요? 그럴까? 네, 어떤 게 눈에 띄시는지. 이거 나 떼서 네네 떼서 가지시고 이번에는 석지아님 이거 어떤 게 눈에 띄시는지 이거 비정규직 네 영미님도 네 각자 뭐랄까 선뜻 고르지 못하고 망설이시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너무 다 고르고 싶어서. 아, 그래서 고르셨구나. 아, 네. 그럼 지현님 고르신 건 어떤 건지 한번 네. 네. 읽어주세요.
아, 정말 다 비슷해서. 이거는 갑질은 이제 그만. 서로에게 친절 배려하는 세상을 원해요. 이건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적어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마음이어서. 맞아. 예. 저희도 갑질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말이 서로 친절 배려하는 세상을 원해요 라는 게 저희 요양보호사들의 마음과도 같아서 이걸 골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지아님은? 네, 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언제쯤 볼까요? 가 적힌 쪽지를 골랐는데요. 이것도 너무 저희 특성화 고등학생들에 대한 의견 같아서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지만 특성화고를 졸업을 한 졸업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3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87%가 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노동 환경이 아닌 곳에서 뭐 하청이라던가 아니면 계약직 등 되게 안 좋은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쪽지를 보면서 그 친구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원해서 이 쪽지를 골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영민님은? 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5인 이상 사업장처럼 휴가나 부당해고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면 좋겠어요. 를 이제 골랐는데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저희가 이제 노동 상담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오면은 특히 뭐 해고나 이런 건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어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포스트잇이 써서 골라봤습니다. 세 분이 고르신 포스트잇이 모두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쓴 말인데 내 마음같이 느껴지는 말들을 골라서 읽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불러드리고 싶고 이게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 분께 노래로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 마음을 담은 노래를 골라야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나무의 말이라는 노래이고요. 세 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쓰고 계시고 한 세 분께 드리고 싶은 노래로 나무의 말을 골라보았습니다. 일터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쉽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더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인권 문화행사 같은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이렇게 노동자들, 노동자인데 요양보호사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특히 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 제목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꼭 봐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주시고 또 함께 해결점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또 전달하겠습니다. 예, 잔잔하면서도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경쟁을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뭐 나한테 기대도 돼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리
라리라리라리라루루 라리라리라라루루 매일같이 다른 하루 새로운 시작 땅속에 깊이 뿌리 단단하게 내리던 어제 하늘에 같이 높이 자라 잎을 빛내는 오늘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2020 청년과 함께하는 인권문화행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22의 나이에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열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노동자들도 같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청년과 노동자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희망을 잃지 말길 바라시면서 작은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김영민, 석지아, 전지현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